우리들의 국가대표 멤버 나와주십시오. 김동성입니다. 자, 대한민국 쇼트트랙 강판 스타입니다. 김동성. 레슬은 우선 제일 기본적인 동작이, 자, 레슬링 자세가 이제 최대한 기저면이 높게 더 약간 벌어져야 돼요. 손이 지금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은 네. 여기가 다 공간이에요. 그렇죠. 앞에. 살짝 앞에 나와서 그렇지. 어, 이게 자세가 최준수 같다 이제 좀. 달라 보이죠? 오, 진짜 달라 보여. 요거 하나 있다고 달라 보여. 무조건 나 만날 때 이렇게 길 가다가도 나 만나면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나 만나면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인사할 때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창자 뒤로 갈게, 오케이. 밀면은 도망가잖아요. 네. 도망가지 못하게 뭘로 막아요? 손으로 잡고 네. 상대 밀어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 들어가서 못 들어가서 진짜 무거워요. 깜짝 놀랐어. 오, 빨라. 오, 좋아, 좋아졌어. 오, 좋아. 이렇게 떨어지면 3점. 오. 얘 3점이잖아. 두 번째 출전할 현역 국가대표 선수는 김현주 선수입니다. 어서 나오시죠. 자, 김현주 선수.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 몸 보세요. 오. 몸 보세요, 몸. 그렇습니다. 이야. 굴리기는 이번에는 네. 김현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굴리거나 위로 들어 던져야죠. 그렇죠. 네. 예, 옆굴리기 빼고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1라운드 2분 시작됐습니다. 자, 자 자세를 낮추고 있는 김동성. 김동성 기술 많이 배웠거든요. 방어도 그렇죠. 많이 배우고요. 자세가 우리 불국단 선수 가운데 가장 좋거든요. 네, 체력 안배를 좀 잘했습니다. 네, 아, 자세 약간 좋아요. 자세요. 좋아요. 자, 체력 안배를 좀 잘했습니다. 아, 네, 자세 약간 좋아요. 자세요. 좋아요. 자세요. 아, 보시죠. 아닙니다. 이게 김동성입니다. 예, 1점 배웠거든요. 네. 배웠거든요. 네. 야, 먼저 밀어내서 배웠어요. 배웠어요. 예, 이게 웬일입니까? 자, 김동성 술 마셨습니다. 13초 만에 1점을 획득하고 있는 김동성. 1회 갈 때 점수를 따지 않으면은 후반전 때는 지쳐가지고 제가 이제 점수를 못 따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지고 있는 힘에서 우선은 먼저 점수를 따야겠다. 먼저 공격해야겠다. 상대편은 전반전에 저를 탐색할 거란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사람이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김동성 출발해줬습니다. 13초 만에 1점을 획득하고 있는 김동성 압승하고 있습니다. 자, 김현주 선수 좀 당황했거든요. 지금요. 네. 자, 김현주 당황합니다. 자, 김동성 선수. 자, 김동성 선수. 자, 김동성 선수. 네.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또 잡았어요. 자,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는 자, 김동성. 잡히면 안 돼요. 잡히면 안 돼요. 자, 김현주 버팁니다. 자, 김현주. 아, 김현주. 자, 김현주. 아, 김현주. 자, 김현주. 아, 김현주. 김현주. 1점입니다. 다시 1점입니다. 자, 공격해야죠. 아! 아, 저 끌리기. 자, 2점이죠. 2점이죠. 아, 2점이죠.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자, 김동성. 네. 제가 키우는 선수거든요. 자, 김동성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점수는 4대2입니다. 4대2. 4대2. 우리야! 그렇습니다. 자, 그쵸입니다. 그만합니다. 자, 스톱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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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 1분 만에 점수가 4대2. 김동성이 앞서갑니다. 체력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44초 남았습니다. 네. 자, 낮은 자세로. 자, 방어하고 들어가면 되죠. 자, 공격하고 있는 김현주. 자, 수비 잘하면 돼요. 자, 네. 자, 이제 남은 시간 20초 수비 잘하면 돼요. 자, 자 13초만 버티면 1라운드 끝납니다. 자, 이제 맞잡았을 때는. 10초 남았어요. 자, 뒤로 갑니까? 김동성 놓치나요? 자, 잡힙니다. 김동성이 잡히면서. 자, 근데 옆굴리기가 없기 때문에. 네. 자, 불리한 상황이죠? 네. 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김동성, 저... 여러분,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자, 더 이상의 점수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4대2로 앞선 가운데 김동성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예,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이 김동성 같은 하체를 갖고 있다면 부실공사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대단한 하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성의 엄청난 하체, 그 하체 힘으로 국가대표 김현주 선수를 4대2로 바꾼 수를 원하시고 있는 김동성 선수.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이 김동성 같은 하체를 갖고 있다면 부실공사는 없을 거예요. 네. 대단한 하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성 선수는 지금 공격보다도 머리는 상대방 머리를 좌우해서 중심을 좀 무너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면 됩니다. 그렇죠. 김동성은 좀 시간을 벌어야죠. 예, 체력 관리 잘해야 돼. 체력 안배를 잘해야 돼요, 지금요. 자, 지키기만 해도 이깁니다. 그럼요. 자, 우리 불국단에서 간 네, 자, 댓글, 댓글. 아, 댓글 잡히나요? 김동성 넘어가라! 잡아있어요! 잡히나요? 김동성 넘어가라! 잡아있어요! 김동성 넘어가라! 잡아있어요! 잡아있어요! 밀어붙입니다! 김현주 다 넘어갔습니다! 밀어붙입니다! 김현주 다 넘어갔습니다! 아, 괜찮아요. 점수 없어요. 아, 야, 2점이 추가됩니다. 2점. 자, 동점을 만드는 김현주. 아, 김동성이 버티고 왔습니다만은. 네. 잘했습니다. 체력 한번 잘하고 김동성 끝까지. 4대4 동점. 동점에서 이제 1분 30여 초 남아 있습니다.
자, 무승부만 돼도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자, 김현주, 자, 태클. 아, 김동성이 많이 지쳤네요. 자, 1점을 뺏겼어요. 자, 1점 다시 허용하고 있는 김동성. 5대4가 됐습니다. 5대4 역전. 자, 어깨가 붙으면 안 되거든요. 어깨가 안 되죠. 김동성 어깨가 붙으면 테크니컬 볼입니다. 다시 1점. 김현주, 6대4입니다. 자, 1분가량 남았습니다. 김동성이 버텨야 돼요. 자, 갑분심을 벌하시고 있는 김동성.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자, 이겼습니다. 예. 스톱 됐습니다. 중지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어?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0초가 남아있습니다. 김동성 선수는 이제 큰 공격보다도 좀 더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연기를 해야 할 겁니다. 한 번쯤 마지막 네. 승부를 걸 필요가 있죠. 자, 동점만 되면 점수가 커지거든요. 김동성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아, 기술. 아, 기술. 아, 2점 들어가는 거죠. 2점 기술로 인정이 됩니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다른 종목이지만은 내가 그래도 승부욕 하나로 여지껏 세계 최고 정상까지 올랐던 선수였는데 그만큼 이제 승부욕으로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떻게만 해도 되지 않습니다. 40초. 자, 아, 그래도 공격하네요. 네. 김동성 공격합니다. 자, 김동성 선수 자세를 더 낮추고요. 네. 자, 테크 좋아요. 아, 좋아합니다. 네. 자, 테크 좋아요. 아, 좋아합니다. 네. 자, 테크 좋아요. 아, 좋아합니다. 밀어냅니다. 밀어냅니다. 아, 맞다. 밀어냅니다. 밀어냅니다. 아, 맞다. 1점! 1점! 김동성 1점. 자, 어려운 상황에서도 1점 구가 안 보이는 김동성. 눈물이 납니다. 김동성 선수 진짜. 이야, 정말로 잘하네요. 아, 이거 네. 완전 투혼이거든요. 눈물이 납니다. 아, 이거 완전 투혼이에요. 끝까지 공격하고 있는 김동성. 남은 시간은 3초. 피하고 있는 김현주. 자, 김동성. 김동성 경기! 자, 그래도 대단합니다. 국가대표를 네. 상대로 득점을 먼저 했거든요. 네. 네. 정말로 좋은 경기였습니다. 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8대5로 아쉽게 석점차로 패하고 마는 김동성입니다.